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아, 그 루트가 이쪽이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용인갑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김 비서관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 이원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네. 그거를 지금 그 저기 용인갑으로 가게끔 네.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아, 그거를요? 어. 아, 예.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 일을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 아, 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아. 그 루트가 이철규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만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철규 의원, 이원모 비서관에게도 입장을 물어봤지만 이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김모 씨와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이번 기회 또 왠지요. 우리 후배님. 퇴근길에 한번 전화해봤죠. 아, 글쎄 난 오늘 술 한잔 하고 집에 조금 일찍 들어가세요. 김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나와 경기도 용인갑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후보님 힘들진 않으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저희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관이라 무난히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던 그에게 지난 2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 이게 뭐 전부 다 정신 아주 그냥 그 어? 여사한테 그냥 어? 그 저 이혼모 하나 어떻게 어? 저 국회의원 배치에 달아줄 다 해주려고 전 지랄 떠고 있다. 뭐 기사 지금 나왔습니까? 말로 기사 나왔다 하던데. 아니 기사가 거기 한참 많이 나와 있잖아. KBS 저기 MBC 주고 이혼모라고 네이버 쳐봐. 네. 예, 예. 뭐 별의별 용인갑에 출마 검토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 네. 예, 예.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용인갑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김 비서관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 이혼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그 저기 용인갑으로 가게끔 예.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아, 그거를요? 어. 아, 예.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 일을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 아, 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아.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게 이철규라고요? 어, 그 한 사례가 이제 용인갑에 가는 이거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디올백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사이가 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친윤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철규가 지금 용산 거 지금 마사지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크게 이제 뭐 소소하게 이제 용산 사람들 소소하게 이제 그걸 하는 거고 그러고는 나머지는 뭐 지금처럼 뭐. 어? 김여사 건은 막 여기 저기 선택의 여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럼 이혼모가 뭐라고? 이혼모가 뭔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네. 그 뭐 다 그 대 아무 뭐 경력이 뭐 엄청 대단한 게 없잖아. 근데 그렇게 신주 따지 뭐 신지 전 야단 날치고 있잖아. 이원모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의 특별 관심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네. 그 이제 잘못되면 이천규 날라가거든. 아 잘못되면 예 이혼모 잘못되면 예 날라가. 아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친윤 핵심 위원인 이철규도 끝장날 거라는 얘기. 이원모 비서관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의 아내 신모 씨는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의 딸로 김건희 여사와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 전용기에 탔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6월 윤 대통령 부부가 나토 순방을 다녀왔을 때 신 씨는 민간인인데도 전용기를 타고 함께 순방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전용기까지 타고 동행한 민간인 신모 씨. MBC 취재 결과 신 씨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이원모가 옛날에 그 여사가 저 갈 때 같이 따라가가지고 해외 순방 갔던 어떤 바로 그 애 아니야. 그렇죠. 지 마누라. 그 마누라. 네. 뭐 윤이 그 저기 저 중매 섰다는 그 인간 아니야. 예? 윤이 그 중매 섰잖아. 그 이원모 부부를. 예. 그것도 모르냐 너는.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만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비서관은 취재진에게 김건희 여사가 용인갑 공천에 개입한 바가 없으며 자신이 그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또 없고 예. 그 말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거기 끼어들 일이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 이철규 의원, 이원모 비서관에게도 입장을 물어봤지만 이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서관이 뭐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실에 굉장히 오래 근무했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예, 대통령실 근무를 시작해서요. 이제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1년 5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총선 한 6개월 앞두고. 네. 그렇죠. 이명수 기자랑 이원모 비서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저 시점은 2024년 2월? 2월 최초 통화는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었던 2023년 9월부터. 아, 9월부터. 현직, 대통령실 현직일 때부터 통화를 시작해서. 이원모 때문에 밀려날 것 같다라는 저 통화는 언제 된 겁니까? 이원모 때문에 밀려날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총선을 두 달 정도 앞둔 2월 중. 올해 2월 말입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는 2024년 9월 며칠이었죠? 아까 20일쯤 되는 것 같은데. 예. 통화는 예.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는 약 1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작년 그렇죠. 9월에 시작돼서 마지막 통화가 올해 8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 전 비서관이 현직일 때 대통령실 비서관 현직에 있을 때 통화를 시작해서 그러네요. 대통령실을 나온 이후에까지 계속 통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9월 20일쯤에 장인수 기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다는 거죠? 네,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어젯밤에 저희가 예고를 내보낸 이후에는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자기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명수 기자가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말을 해줬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해서 좀 방송을 미뤄달라, 중단해달라라고 했다가 오늘 오후에 갑자기 다시 보도자료를 자신의 실명으로 밝혔습니다. 기자들에게? 네. 예. 예. 그러면서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서울의 소리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허위 보도를 계속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서울의 소리의 어떤 악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명수 기자를 상대해 준 것이다. 이런 네.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악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이 6개월 전에 대통령실에 나간 다음에 용인갑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떨어지는 자기 희생을 감수를 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네. 기자들에게 준 보도 자료 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시간 녹취록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장인수 기자는 네.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의 어떤 반론이랄지 보도 자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보도해 드릴 내용이 있고요. 다음 주에 보도할 내용도 있는데요. 네. 이명수 기자와 김 비서관은 단순히 서로 대화만 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둘이 모종의 사건을 같이 만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이 사람이 저 비서관이었으면 비서관은 1급인데
원래는 행정관이었습니다. 원래는 행정관이었습니다. 근데 수석 행정관으로 있었는데 비서관이 자기 바로 위에 이제 수석 행정관이니까 그렇죠. 바로 위에 비서관이 공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석 행정관이니까 비서관 직무 대리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대리까지는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혼모한테는 밀리는 거 보니까 핵심 라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된 게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 때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입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처음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고 당선이 되면 취임하면서 바로 대통령실에 들어가긴 했는데 보신 것처럼 용인갑 출마를 준비했지만 이혼모, 친윤 핵심인 이혼모 전 검사가 오자마자 바로 밀렸습니다.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에서도 보면 자신이 어떤 대통령실에 있었을 때도 권력의 핵심과 그렇게 가깝거나 친하지는 않았다.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에 대통령의 뜻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또 보도를 이후에도 계속 리포트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천과 관련해서 예. 공천을 주는 사람, 내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잘 보여야 하는 사람 혹은 나를 벌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 김건희 이야기. 예, 전부 다 100% 김건희 여사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그리고 그 밑에 공관위원이었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가 시켜서 이철규가 거기에서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철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까? 네.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미 정치권에서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를 한 것을 놓고 어떤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서 공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이미 정치권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이미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정도로 얘기가 됐던 건데 네, 신문에도 보도가 네. 많이 됐어요. 다만 예. 김비서관은 그 대상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콕 집어서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자신의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이제 정말 회의적으로 본다면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힘이 세다면 이혼모 비서관은 원래 강남 쪽 강남 을인가 거기 공천 네,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강남 을로 그냥 꽂아줬으면 됐을 텐데 네. 그게 이제 좀 밀려서 나중에 용인 갑으로 간 것 같단 말이죠. 네. 이게 그때 상황은 어떤 거였습니까? 당시 상황을 좀 복기해보면요. 예. 이혼모 비서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 을에 처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반론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김 비서관도.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힘이 세고 공천을 좌지우지할 정도면 강남을에 그냥 공천을 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특히 대통령실 출신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이 어떤 혁신을 처음에 외쳤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양지, 당선이 확실한 곳만 찾아가는 일들이 되풀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진우 전 검사 같은 그렇죠. 경우에 해운대 갑에 출마를 했고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경북 구미을에 출마를 했고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부산 진갑에 공천 신청을 해서 다 공천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하필이면 강남을에 강남을을 원래 지역구로 두고 있던 외교부 장관 박진 장관과 또 대통령실에서 있었고 친윤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혼모 인사비서관이 동시에 강남을에 공천을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봐도 윤석열 정부의 장관, 그것도 외교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현직 의원으로 있는데 제끼고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고 새파란 그렇죠. 이제 40대 중반의 비서관을 장관을 제끼고 공천을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걸 두고 굉장히 말이 많았고 고심에 빠졌었는데 결국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납니다.
좀 강남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답답해한다. 왜들 양지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면서 결국 강남을 공천은 정치 신인인 박수민이라는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부지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원모는 용인 갑으로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거의 꽂은 것처럼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용인 갑으로 가게 되는데 용인 갑이 괜찮은 지역입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용인 갑이요? 예. 22대,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겼는데 요 직전인 21대 총선, 그리고 20대 총선, 그리고 19대 총선까지 세 번을 내리 연속으로 국민의힘이 전신인 미래통합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세 번 연속 당선된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작년 총선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지난해 총선? 그러니까 그 21대, 예, 21대 총선을 한번 복기해 보면요. 예. 그때 민주당이 180석을 했죠. 그랬죠. 180석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경기도의 지역구가 모두 50 곳인데 예. 미래통합당이 불과 7곳에서 이겼습니다. 50부 중에 7. 예. 예. 근데 그중 하나가 용인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인갑이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그 정말 좋은 지역구예요.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예. 후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구 중에 하나였는데 국민의힘이 전략공천으로 이원모 비서관을 공천하게 됩니다. 지금 이 비서관 직무 대리는 계속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적이 이제는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지금 와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네. 사람들. 김건희 여사한테도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도? 예, 체코 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진 못하고요. 예. 카카오톡으로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공천에 개입한 게 맞느냐, 용인갑 공천에 개입했느냐, 이원모 비서관과는 무슨 사이고 아내를 왜 전용기에 태웠느냐까지 다 물어봤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영으로 바뀌었군요. 예, 예, 예. 미리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난주?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예, 3, 4일 예. 전입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에게도 각각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용인갑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바가 있는지. 그런데 두 사람 다 전화를 받거나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 반론의 시간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뭐 며칠 전이냐라고 예, 여쭤본 3, 4일 전에 다. 3, 4일 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질문지를 보냈고 거기에 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오늘도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이 김모 비서관의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그냥 뭐 세 사람 정도가 공모해서 장인수 기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녹취록은 그냥 다 허풍이고 나는 모르겠고 다 부인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어디로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 리포트를 보면 그 얘기가 아마 쏙 들어갈 겁니다. 아, 그래요? 다음 리포트를 한번 보시죠.